안녕하세요. 알씨친구 모범심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아르마의 리미트리스 버전2 리뷰를 준비했어요. 이 차량은 오직 스피드만을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100km 이상은 너무나 쉽게 가능하고요. 세팅하기에 따라 250km도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죠. 국내 최고 기록은 팀플로의 신홍성님이 기록한 251km고요. 해외에선 300km 정도인데 지금도 계속 갱신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 최고 속력을 기록한 팀플로의 신홍성님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현재까지 세계 최고 속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맥코이의 기록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리뷰할 리미트리스의 세계 최고 기록은 204마일로 328km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쯤 되면 순정 파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겠죠? 자, 그럼 다시 제품 리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가격은 국내에서 60만원 정도로 출시했어요. 월드 레코드 차량치고는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리미트리스는 전자 파트와 조종기 등을 제외하고 차체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초보자나 입문자에게 어울리는 제품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200km 정도의 속력을 생각한다면 200만원 정도는 들어가고요. 최고 속력에 도전하는 최고 스펙으로 갖추고자 한다면 최소 300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제품의 구성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리미트리스는 조립은 되어 있지만 바디는 투명 바디가 제공되고요. 추가 구성품은 매뉴얼과 기본 공구 그리고 약간의 부석과 데칼이 전부예요. 차량 사이즈는 무려 406mm의 휠 베이스를 가진 1:7 사이즈고요. 차량 무게는 배터리와 전자 파트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6.5kg 정도 됩니다. 차량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바디는 도색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매뉴얼에 나온 대로 화이트와 레드 조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구형 모델에서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량 내부를 확인해 볼게요. 자, 기본 디자인은 구형과 동일하지만 버전2 신형 모델은 최고 사양의 크고 무거운 전자파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트의 배치 공간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전작의 경우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으면 1:8 스펙의 전자파트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무런 가공 없이 모든 크기의 전자파트를 장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 말고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사실 전작의 단점이 이것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 자, 리미트리스는 구형 버전도 리뷰로 다뤘고 동일한 구조를 가진 인프렉션과 펠로니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차량 구조에 대한 설명은 패스하고 전자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메인 모터는 하비윙사의 1:6 전용 볼트당 1650번의 회전수를 가진 4985 모터를 선택했어요. 더 높은 사양의 모터도 많지만 가성비까지 고려한다면 이 모터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모터에 장착하는 피니언 기어는 스피드 차량인 만큼 조금 무리해서 25T를 준비했는데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구형 버전에선 충분히 사용 가능한 사이즈라 장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신형 리미트리스는 최소 단위가 무려 32T였어요. 이것도 너무 놀라웠지만 아무런 가공 없이 52T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피니언 기어는 25T를 넘어가면 일단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한참 애를 먹다가 트렉사스의 엑소 전용으로 출시한 34T를 어렵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변속기는 보유하고 있던 제품이 있어 새로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캐슬사의 몬스터 X라는 제품인데 맥스6와 비슷한 성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 세팅은 특별히 손대지 않고 디프 오일 점도만 높여주었습니다. 저는 앞뒤 모두 200만으로 세팅했어요. 자, 저의 세팅은 초급 중급자 분들에게 어울리는 가성비 세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세팅도 150km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런저런 세팅이 어려운 단계라면 리미트리스보다는 전자파트와 조종기까지 모두 포함된 RTR 제품으로 출시한 인프렉션이나 펠로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럼 저의 세팅으로 어느 정도의 속력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첫 주행은 노면 테스트와 타이어 점검 차원에서 가볍게 달려주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속력을 올려볼게요. 테스트하는 동안 정말 짜릿한 스피드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가성비 세팅임에도 179km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코버트에서 운영하는 스피드 챌린지에 등록했고 국내 탑10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국내에 이런 스피드 차량을 즐기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국내 10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을 신청해서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코버트는 네이버 쇼핑몰에서 스피드 차량에 특화된 배터리나 전용 제품들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가 기록한 속력도 매우 놀라웠지만 200km가 넘는 속력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 속력을 기록한 분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안개가 이분이 그러면 제 실용석입니다. 차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아, 차구나. 이게 제가 피니언을 그때 251km 찍은 게 이게 순정 스퍼가 39잖아요. 맞아요. 네. 35로 피니언 35로 찍은 거거든요. 35로요? 네. 근데 오늘은 30 이게 33이에요 피니언이. 33T. 네. 아, 이 기자재도 막 어마어마하네. 이 모터가 2,400? 2,400입니다. 배터리는 지금 8셀인 거죠? 네. 이게 지금 SMC에서 나오는 라인 중에 그 중에서 최고 끝에 있는 애요. 에어로 받치만 카본으로 좀 작은 거거든요. 카본이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순정 같은 경우는 뒤에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눌러보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말랑말랑하고. 맞죠. 이게 아마 고속에서는 흔들릴 거예요. 이게 차체가. 아. 이날은 안개도 심했고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도 있어 최고 속력을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220km라는 엄청난 속도를 직관했고 팀플로 회원들에게 다양한 노하우를 배워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C플로 사장님으로부터 리미트리스의 최고급 옵션 카본 파트도 협찬받았어요. 자, RC플로는 동탄에 위치한 RC카 전문 매장이고요. 국내 유일 캐슬 크리에이션의 공식 대리점이기도 합니다. 캐슬사의 만바 제품들은 그동안 국내 수입사가 없어 해외 직구를 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RC플로를 이용하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캐슬사의 만바 제품들은 부드러운 작동보다는 토크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몬스터 트럭과 이런 스피드 차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최고 속력에 도전하는 하드코어 유저들은 거의 대부분
캐슬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RC플로는 일반적인 매장과 달리 커스텀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매장이에요. 한마디로 RC카의 브라보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커스텀 차량으로는 SCX 6륜 차량을 꼽을 수 있는데 제가 조만간 대여를 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RC플로의 커스텀 차량 이야기는 저 차량을 리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협찬받은 카본 파트는 모두 장착했고 저는 RC플로의 6호기 차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카본 파트는 수입 제품이 아닌 RC플로에서 직접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다만 아무래도 소재 자체가 비싸고 주문 제작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이라 가성비를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닙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이런 귀한 옵션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지난번 주행 모임은 밤이기도 했고 안개 때문에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엔 평택에 있는 미개통 도로에서 낮에 만나 다시 한번 팀플로의 주행을 직관하고 촬영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한 리미트리스는 현존 최고의 스피드 차량이고 딱히 경쟁 상대도 없기 때문에 스피드를 원한다면 무조건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르의 차량을 리뷰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굴릴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최소한 400m 이상의 깨끗한 포장 도로가 필요한데 미개통 도로 말고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리뷰가 필요한 분들은 제가 예전에 리뷰한 인프렉션과 펠로니 리미트리스 초기 버전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